Nice game to eat.뭐뭐뭐루 짜고 해야 돼. 그냥 하면 뭐 어때? 이런 재미가 있어요 또. 그지? 뭐 어디 구력사주로 올라오고 뭐. 예, 이런 재미가 있죠. 예. 그냥 하는 거예요. 모주룩이에요. 예. 뭐 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모주룩. 예, 그냥 모주룩.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뭐. 모주룩은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활 먼, 속에 여러분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네. 모주룩 엄청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모주룩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을 가려주는 역할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살이요? 자 살이요? 아, 여러분 살 가려주는 옷을 또 저기 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왔었잖아요.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요거를 요 제품. 예, 요 제품. 요건 제품. 행사 중인 제품은 아닌데 빗돌도 가끔 입고 다니는 요 제품. 빗돌한테 그 아이보리색. 아이보리색을 이걸 줬더니 맨날 입어요. 맨날 피부에 이렇게 입고 꼬맸어. 그 새끼 그거. 입고 꼬맸어요. 여자친구가 있잖아. 꾸미고 다닐 때지. 그죠? 이해한다, 빗돌아. 모주룩을 입고 빗돌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에이. 모주룩을 입고 정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죠? 그 전까지 후줄근한 거 막 입고 다니. 그쵸, 맨날. 그때 없었어. 에이. 모주룩을 입고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도 여자친구 있잖아요. 모주룩을 입고. 모주룩을 입고 생겼어요. 물론 저는 기본 얼굴이 되니까 나는 일단은 원판이 되잖아. 없었던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난 일단은 바탕화면이 되는데 하드웨어까지 받쳐주니까 이건 뭐 소프트웨어와 어떤 빌게이츠 어떤 그 시너지가 생기는 그렇죠. 그런 빌게이츠 어떤 이건희 만남이라고 할까요? 럭셔리한 그런 그렇죠. 약간 판타스틱 콜라보레이션. 예. 예. 원래 이제 기본 바탕이 빌게이츠였는데 이제 이건희가 막 도와주겠다 하니까 아... 뭐 끝난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버프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꿀 빠질 때요. 그리고 네, 그렇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거 조금만 더 한번 팔아볼게요. 행사 중은 아니지만 한번 팔아. 소개해드릴게요. 아직 뭐 또 진짜적으로 팔아보겠다. 아니, 행사 중은 아니지만 이게 요 제품 할인 제품은 아니에요. 봄이잖아요. 봄인데. 요런 자켓 필요해. 그 왜냐면 너무 두껍지 않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완전 캐주얼 캐주얼형 자켓을 입고 안에다가 셔츠를 입어. 아, 스타일. 스타일. 차카? 예. 이렇게 그 안에 셔츠를 깔끔하게 입어주고 요, 그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요런 야상 스타일이죠. 이걸 입어주면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캐주얼해 보면서 젊어 보여요. 예. 맞아. 젊어 보여. 생각해보니까 네. 30대 중후반 분들은 이런 자켓 입은 사람 본 적이 없어. 그죠. 그리고 맞아. 약간 청 느낌이 맞아, 조금 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청 대 청으로 이렇게 매칭해 입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 짧잖아요. 아 병원 가야 돼. 아파. 근데 그래서 팔보다 긴 건 저는 안 입어요. 하지만 요거 왜 입어도 되냐면 코트 형식의 옷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면 완전 찐따같이 이렇게 다리가 짧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맞아. 경기 시작하면 꼭 있어. 그래서 모든 자켓에는 여기가 허리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가 허리구나. 알겠네. 딱 보면 알겠네. 여기가 허리구나. 굉장히 허리가 높게 잡혀 있어요. 근데 원래 형 허리는 여긴데. 뒤에서 봐도 내 허리는 여기구나. 이렇게 잡아놓은 진짜 센스 있게 막 허리 라인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고요. 허리 라인 길게 해줬구나. 예. 네. 야. 허리 라인을 그래서 보면 이 안쪽에 제가 이걸 딱 처음 받았을 때 허리 라인이 안 잡혀 있어서 이거 허리 잡는 데가 없나 했는데 안쪽을 딱 보면 잡는 데가 있어 여기. 네, 요거를 해서 매직 스틱. 요걸 이렇게 풀어주면 조절할 수 있어요. 옷걸음 풀듯이. 네, 옷걸음 풀듯이. 첫날 밤에. 이런 거는 입으로 풀어줘야지. 입으로 옷걸음을. 섹시하다. 그죠. 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 라인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슬림하고 캐주얼한 요 자켓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군 씨가 입고 있는 이 약간 니트스러운 이 셔츠 라운드 티 같은 경우에 에? 와우 기가 막히죠. 약간 투톤으로 나눠져가지고 얼룩말 느낌 나죠? 네. 야생적이고 사바나 초원을 뛰노는 아 약간 사바나 비비된다 왜? 그냥 이거 선글라스도 참 이거 머리 아무튼 그래서 요게 보면 그 뒤에 긴 팔을 하나 더 레이어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처럼 요게 있어요. 요런 효과를 그렇죠. 두 개 겹쳐 입은 게 아니야. 요게 이제 의상이 하나, 달려있는 하나.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배 아프고 춥고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힘들잖아요. 두 장을 겹쳐 입을 때 이렇게 겹쳐 입으면 등만 따뜻하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를 가려주고 등은 한 판이에요. 그래서 앞이랑 뒤랑 똑같은 두께로 해서 등이 더덥거나 하진 않은데 이게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이게 좋은 게 나 뭔지 알았어. 뭔가요? 약간 이게 귀여운 느낌이 나가지고 그죠? 약간 귀엽죠? 이거 입고 가면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막 땡겨본다? 분명 100% 널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강아지처럼 그때 막 귀여운 척 하는 거지. 그럼 가야죠. 막 이렇게 여자 그냥 훅 간다 얘들아. 그렇죠. 후리자 얘들아. 후리자 좋은 건요 보통 라운드 뒤에는 V넥 뭐 V넥에는 라운드 이렇게 약간 크로스 매치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약간 니트 느낌으로 파란색 라운드가 그렇죠.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걸 묶어 팔처럼 된 부분을 묶어주시면 라운드의 V넥이 딱 형성이 되면서 너무 덥지 않게 여러분 레이어드한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여자친구 만약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끌고 다니면 돼요. 그럼요. 네, 남자가 막 끌고 다니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풀어서 여자친구 목에다 이렇게 매도 되고 그럼 이게 같이 딱 그럼 이렇게 느낌 매가지고 야 이거 원래 이렇게 매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킨십 이제 막 진도 나가는 애들 그죠 이러면서 은근히 싹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 딱 와 되게 부담스럽고 좋네요. 그렇게 돼 그렇습니다. 된다니까. 요 두 제품은 여러분들 그 할인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네. 추천해드리는 모주룩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철진하기 전에 사실 수 있는 모주룩 제품을 하나 픽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 지금 딱 필요한 게 뭐냐면 겨울 잠바는 다 너무 두꺼워요. 더워 보이고 네. 그렇다고 겉에 뭘 안 걸치기에는 요즘에 기온차가 일교차가 좀 심해. 감기 걸려. 네. 그때 통풍 그러니까 바람은 굉장히 잘 막아주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자켓 하나 더 소개해드렸습니다. 요 보시면 요 제품이 어디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자켓에 있겠죠, 그건. 네, 자켓에 있죠. 야상 자켓에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 또 여기서 봐줘요.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저 앞에 저 오토바이. 요거? 네, 그거요. 요거요? 그거요? 요거요? 그거요. 요거요. 클릭이 안 돼. 그거요. 아이고. 근데 클릭이 안 되네. 네. 들어가야죠. 그렇게... 자켓 밀리터리 뭐지? 네, 볼라 그러면 또 잘 안 보여요. 그 모주룩 사장님이 밀당을 되게 잘해서. 볼라 그러는 건 좀 조금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 있네 오른쪽 위에. 요거. 네, 그거, 요거네. 요거. 빗도르가 저 아이보리색 저 입고 다니죠. 스타텍. 야상 잡 야상 스타텍이요? JP니까 진표? 진표? 종필. JP 종필. 뭐지? 이거 종표? 이렇게 종필. 점퍼. 점퍼. 아. 점퍼. 점퍼네. 점퍼입니다, 여러분. 네, 요거 입으시면 여러분 점프를 굉장히 잘하세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점퍼. 요거고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게 네. 티셔츠겠죠? 셔츠의 라운드에 찾아볼까요? 숨줄찾기. 세 번째 페이지인가? 세 번째 그 줄인가 있는데. 어디지? 요놈 어디 있노? 사장님이 굉장히 빨리 내리셨네요. 예. 여기 저기 있나 한번 보실까요? 저기 뭐야? 저기. 니트. 니트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가 없는데요? 그 저기 니트 가디건 여기 카테고리에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아우터 오른쪽에요. 셔츠에? 아니요. 이거 한 번 더. 이거요? 에디팅 가디건. 라운드니트. 라운드니트. 네, 여기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네. 네,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이름이 인디케이터였네. 그렇습니다. 여기 인디케이터. 투 칼라. 요게 지금 입고 계시는. 자, 이 선글라스가 딱 끼면 똑같네, 모델이랑. 어? 살아 있네. 잠깐 화면 좀 저를 잡아 주시겠어요? 어? 똑같네. 뭐가 달라? 어? 아니, 언제 촬영하고 음악 틀어 줘 봐요. 모주룩 음악. 딱 그거네. 하츄 그럼요. 깨추나 하츄 하츄 엘리나 내 굿바이 라넬라 하츄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예, 예, 여러분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요런 거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잘 지나기 전에 여러분. 요 두 제품은 할인 제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니지만. 필수 아이템. 봄, 왜냐면 봄에 입을 만한 이거 입어라. 이렇게 해봐라. 딱 하나만 찍어주면 여러분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입었는데 그지 같은데. 뭐 이런 거. 근데 같이 레이어드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요런 조합을. 거, 네, 조합을. 요것만 소개해드려서 이거 입었어. 나 안 어울리던데?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야? 무지르기 이상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통 조합을 잘 하셔야 돼요. 니들 이상이네. 조합을 잘 하셔야 돼요. 그 평소에 막 이런 거, 트롤 같은 거. 거기다가 이거 딱 입었는데 무지르기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딱 조합을 잘 하시라고 제가. 맞아. 아무리 비싼 명품 백을 차도 네. 어울리게 차야지. 색깔하고 디자인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OL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드 챔피언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 다섯 개 고르면 망하잖아요. 원딜도 골라야 되고 서포터도 골라야 되고 다양하게 조합을 맞춰야 돼. 조합이 중요하지. 원더걸스에 수지 다섯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좋지. 그거 왜 그렇게 안 하지? 대박이지. 그렇게 해. 근데 네. 주변에 민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빛나 보이는 거야. 그래야 오래 가요. 탱구도. 탱구 골 빠지면 효연이 있으니까 탱구가 빛났던 거예요. 이젠 효연도 빛나죠. 에? 아무튼 뭐 그런 식이죠. 그런 거예요. 효연은 하이머딘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수많은 소녀시대 팬들에게 지금 무슨 질타를 받고 덤벼라! 소녀시대 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러니까 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화려한 거 다 입어도 소용없고 다 평범한데 하나 딱 포인트 그게 센스. 그렇습니다. 아까 신발 같은 신발 이거 이런 신발 같은 거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정말 튼튼하게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가죽 재질에다가 제일 많이 뜯어지는 그 앞부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박음질로 가죽 덧대에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내구성이 단단하고요. 와 스멜. 지금은 여기다 코를 박아도 기분이 좋아요. 가죽 스멜. 네, 전화도 받을 수 있어요. 여보세요. 난리 나요. 굉장하네요. 소가죽인가? 예. 스멜. 여러분들 요 제품까지.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또 다른 제품들 소개해 드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어? 어떤 이벤트인가요? 보실까요? 이벤트 IBET.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배너가 있습니다. 모듈 이벤트. 아. 굉장히 찾아 들어가기 쉽게 되어 있네요. 오, 클릭하시면 바로 오늘 아무무 오늘 4월 1일 장인어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회원에게만 글 읽기 권한이 있고요.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 모듈을 가입하시면 아세요? 뭐요? 적립금 드려요. 얼마요? 그러니까 그 가입 동기에 나이스 게임 TV라고 적어주시면 어? 추가 적립금을 드립니다. 진짜요? 네,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게다가 생일이면 또 추가 적립금 또 줘요. 아이, 그럼 사장님은 뭐 먹고 살아요? 밥 먹어요? 밥 먹겠지. 그럼 뭐 드시겠어? 밥 먹어요? 소고기는 못 드시겠지. 소고기는 못 먹겠지. 이런 거 안 하면 소고기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면 기본 좋다고 밥 먹겠지. 그렇죠. 회원 가입 네. 때문에 소고기 못 드시는 거고 대신에 밥을 드십니다. 네. 예. 네. 사장님 그러신 분이에요. 회원 가입하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4월 2일 장인어른 이벤트. 네. 요거. 야, 요거를 잠깐만 이거 오. 요 티셔츠. 요 그 우리가 후드 우리가 예, 하나씩 나눠주시. 예, 레저 데프잼 후드티와 그리고 모주류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만원 쿠폰 또 줘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만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적립금 받지. 생일이면 생일 추가 적립금 받지. 대박. 사장님은 고시이카리 쌀 만드시는 걸로. 아 정말. 그러면 저희가 반찬은 드세요. 만원 쿠폰 한 드려볼까 한번. 그럴까요? 어떤 이벤트? 저는 일단 이거 드려야죠. 유호성님 드려야 됩니다. 이 사연 보세요. 사연. 해외에 살고 있는데. 저는 해외에 살고 이제 한국을 가게 됩니다. 네. 근데 해외는 한국처럼 옷을 차려입거나 멋있게 입는 문화는 아니라서 그쵸? 그냥 언제나 그렇듯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던 그냥 남자였는데 그쵸? 모주룩을 나이스게임 TV를 통해 알고 옷들을 보니 아... 제가 얼마나 못난이로 다녔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했습니다. 한국 가면 꼭 옷을 멋있게 사입고 싶습니다. 와... 그리고 혹시 외국에서는 문상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액제 돈 낼 수는 없나요? 아, 후배 파시네요. 아, 포인트를 딱딱 짚으시네요. 딱딱. 우리 또 정액제 여기까지 한번 또 언급해 주시죠. 아. 센스. 유호성님께 과감하게 마로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번 자기 자신한테 관리, 자기 관리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처음엔 어려워요. 누구나 처음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 근데 하면 내가 신경 쓰여서 그 다음부터 시장 출발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자기가 신경 쓰게 돼요. 그럼요. 패시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처음에 입어서 뭐 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하던 거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효과를 보고 남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하면 특히나 이런 외국에서는 정말로 의상 같은데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티가 나요. 네. 신경을 쓰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칭찬을 받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좋구나. 그렇죠. 네? 알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서 이분 패셔니스타로 거듭납니다. 딱 들어왔는데 나중에 한번 한국 오셔서 방청 오셨는데 또 왔는데 원빈이 클라스 장동건이 키가 제, 맥히죠. 제 얘기하시나요? 아 그런가요? 아무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예를 들면 요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만원 쿠폰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드리죠. 만원 쿠폰 그래도 이제, 되나요? 예 그래 돼요. 아 사장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앞 아니지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코시카리 내 앞길도 지금 뭐 어두운데 사장님 그렇죠. 알아서 하시겠죠. 네.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가방 나이스였습니다. 아, 그 나비색. 제가 하도 가방 그러니까 네. 가방 보내주셨어요. 팝업 그 팝업 백팩. 네, 팝업 백팩. 그거 예쁜 거 네이비색. 네. 그거 브라운색. 브라운이에요? 브라운인가? 그 무슨 색? 보낸 건 네이비. 브라운인가? 몰라요 아무튼. 네, 본인 거잖아요. 오늘 와가지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잘 몰라요. 네. 아무튼 그거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드리죠? 네. 한 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쪽으로 드릴까요? 19분. 19금 행운의 당선자.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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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신 분 딱 있으면 말씀하세요. 두준 설리 누구 아무나 찍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찍어주나요? 네. 위에서 여섯 번째 계신 분 드립시다. 위에서 여섯 번째. 네. 진짜로? 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굉장히 길 그리 좀. 아, 제가 안 그래도 이분이 왜? 박진영, JYP. 프로 게이머잖아요. 아, 게임 되게 아니, 좋아하시는 이분이 프로게이머는 아니죠. 아, 이분은 아닌데 그 동네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 계죠. 근데 제가 이거 이분을 왜 드리고 싶었냐면 아까 그 1페이지랑 2페이지에 이분이 그 쓴 글이 또 있었어요. 자주 써요 글을. 근데 그렇게 막 애정 갖고 계속 들어와서 계속 회원가입해가지고 쓰는데 안 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박진영님께 JYP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빠빠빠빠빠빠빠 정국 노래 잘해. 빠빠빠빠빠빠빠 동동동. 아 아네 아시네. 기가 막히네요. 동동댕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포인트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분께 선물 드렸고요. 네. 바로 또 장인어른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중간 중간에 게임 중간 중간에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소홀할 수 있는 패션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니까 맥이 굉장히 좋네요. 이런 리듬이. 오 대박인데요? 어떤 면에서요? 뭐가요? 상대 팀의 네. SKT1의 이 팀 막 진짜요? 네 만두 선수가 있고 같은 팀의 나진의 막는 선수가 있네요. 어? 오, 나 볼만한 경기. 어떻게 들어왔지? 그 매칭에서 들어온 건가? 아니 그냥 경기 그냥 솔랭 하는데 우리가 관전하는 거예요. 아니, 오. 그러니까 그만큼 다 이게 여기가 천상 레벨로가. 네, 레벨 되신다는 거고. 와, 대박이다. 그리고 아까 이 라이저스님이 그 시반 하신 분이에요. 아. 전판에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이 엘피스님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엘피스님이 어느 아 여기 계시는 분? 다이애나. 아. 어? 근데 이상한데 조합이? 왜요? 원딜이 없는데요? 서포트 누구야? 원딜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룬을 좀 볼까요? 네. 마관 성장입니다. 18레벨 성장 주문력. 그리고 고정 주문력 마관. 다 올공이에요 올공. 그죠? 올공. 그럼 이분이 그럼 원딜? 아니죠 아니요 원딜은 원거리 딜러.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원딜을 만들려. 아니 이분 아니. 원딜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21구. 원딜이네. 원딜이 캐넨 아니면은 캐넨 아니면 제이스인데 캐넨이 보호막을 든 걸로 봐서는 캐넨일 가능성이 높네요. 볼까요? 룬을 보면 알겠죠? 공속 물리피해 방어를 마법 조합. 이분 같네요. 이분이 예, 이분이 맞는 것 같고 이분이 원딜이신 것 같고 제이스가 서폿이 누구야 그럼? 마관. 뭐 이건 들어가 봐야겠네요. 서폿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명백 명확하게 이렇게 처음에 갈라져 있진 않은 그런.
예, 네,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이제 들어가 봐야 알겠고 망설이는 탑을 가겠죠. 일단 경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경기가 이렇게. 그렇죠. 일단 유명한 선수들도 있고, 네. 게다가 장인도 있고, 게다가 좀 약간 특이한 뉴메타스러운 어떤 그 픽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면은 이런 그 매칭이 아니고서는 경기나 이런 데서는 사실 실험 테스트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인어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어? 그럼 코그모는 어디지? 미드인가? 미드 코그모네? 미드 코그모. 왕납이네요. 예, 네, 코그모가 미드를 간다는 건 약간 다레가 마법 데미지 간다는 건 비슷한 거예요. 엘리네지에.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평타 데미지를 주는 건데 마법 데미지인데 마법사로 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예, 네, 예.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그모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지금 그런 챔 그렇게 해서 되게 센 챔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래도 되게 센 챔프예요. 이분도 그 좀 많이 화면을 얘가 좀 특이한 것만 하시는 분. 코치 아 얘가 코치예요. 아, 그래요? 코치 누군지 알아요? 코치는 알아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카오스 최고의 스타. 그건 몰라요. 코치는 여기 오고 나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카우스를 공방하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럼 뭐예요? 네. 아니 뭐 그래도 뭐 릴체예요? 뭐 릴체나 클체. 아 릴체 클체 스트레스예요. 아, 알겠습니다. 공방 3대3 초범만 모르셈? 아 저 알아요. 저도 그렇게 입문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아까 그 마린 그 선수랑 피처 레비 피처 그 선수랑 네. 이 선수랑 약간 양대. 뭐 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약간 원탑 하면 그 두 선수 그 정도예요? 네. 와 장인도 장인이지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 될 거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다른 게임이지만 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뭐 저기 뭐야 장인 선생님께서는 그 발 조심하시고요. 그럼요. 발 조심하셔고 발 조심하세요. 콘센트를 좀 멀리 아, 이번엔 안 돼요. 네, 떨어뜨려 놓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 나진 막눈이라는 네, 선수 아시죠? 선수 예 알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 됐네요. 이제 드디어 접속이 됐네요. 접속은 아까 됐고요. 로딩이 좀 예. 기어. 자 경기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건 네. KD 이쪽은 정글이고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건데 나머지 지금 포지션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을 보면 알겠죠? 그죠? 일단 원딜이 맞네? 아닌데? 아, 돌아온 거 봐야겠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일단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제 변환 스위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요. 네. 재밌는 거 하는 거고요. 그죠? 자 일단은 다이애나는 플라스크의 물약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 소나가 잠깐 접속이 끊겼었군요. 아 그래요? 네. 스키드로우 아시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네. 남았습니다. 역시 세대가 비슷한 세대. 제이스가 서폿 맞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네. 구조가 딱 이렇게 됐네. 제이스 서폿이네요. 그러면 자기님은 어디 서시는 건가요? 미드죠. 아 미드인가요? 네. 믿습니다. 네.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요. 그 누구 노래지? 에이 아이돌 가수 노래 같은데. 미드. 네.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 상태였습니다. 네. 어 라인 수업. 그래서 청가부 들었군요. 아닌데? 정말 보기 아 보기가... 이거 그냥. 네. 라인 수업이 아니라 보파기인가? 바텀에 둘 가나? 어? 뭐 한 거예요? 어? 미드 제이스? 미드에 두 명이서 미드 둘이네? 네 그러게요. 미드 둘이서 있고 어 이거 뭐죠? 싸운 건 아닌 것 같고 싸웠나? 아니 빨리 밀겠다는 건지 아무튼 특이하게 지금 네. 노리고 있어요 지금. 뭐 일단 특이하게 됐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세서도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CS는 계속 먹고 있고요. 네. 누가 먹는 거 뭐 없이 바텀은 신지드가 가고 있고요. 물어봐야겠네요. 싸우는지
이런 걸까요 지금? 지금 물어보세요. 싸웠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잠깐 화면 잠깐 돌려줄 수 있어요? 물어보게. 싸웠냐고. 물어봐요? 아 제가 물어보려고. 물어봐봐요. 싸웠음? 이렇게. 근데 싸웠다고 하겠어요? 방금 뻔히 안 돼? 근데 이게 서포템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의 무적을 갔으면 와드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포템이라고 하면 애매해요. 제이스가. 제이스가 서포템은 아니에요.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게임 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솔레인데 싸우겠어요? 아니 뭐 중요해도 뭐가 중요해 한 게임 한 게임이 안 중요할 수도 있죠. 네. 아니 진짜 미드 코브니까 우리가 압박하자. 아 성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많이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다이브 갱킹 들어오고 킬 나왔고요. 뭐 백필 찍고 막 이러는데 지금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 완전히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또 일단 뭐 의도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뭐 상황이 차차. 궁금하긴 하네요. 어? 일단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굳이 싸웠다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그 캐릭 선택할 때부터도 좀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걸 오! 다이브! 오! 잘 들어갔는데 자 일단 빠지면서 하나 돌아갔고요. 반응이 굉장히 빠르네요. 저 나방 하시는 분이 저희 코그만가요? 네. 나방같이 생겼어요. 나방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좀 징그럽죠? 근데 뭐 컬러풀하니까요 일단은. 귀엽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귀여워요. 들어가서 이건 무조건 잡겠다라는 의도로 잡았죠. 네 나이스한 타이밍이었네요. 자 일단은 미드를 한번 잡아냈습니다. 제이슨은 아, 그 신진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네. 힘들 수밖에 없어요. 2대1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탑은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그만큼 많이 취해줘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만났고요. 자 다이나 한번 봐주러 오죠. 다이나 마나가 좀 부족합니다. 여기서 오는 거 알고 붙지만 정말 없어요. 붙지만 어? 아 이쿠 예. 왜냐면 여기 앞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네. 빠지는 선택 돌아갑니다. 숨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거를 아 오 잡고요. 캔 잡혔고요. 잡고 지금 미스 부추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 문제는 초가 쓴데 초가 쓰 5렙이에요. 여기서 파열 여기서 아 포기하네요. 예 네, 포기했죠. 예 네. 이득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초반에 그 의문가는 미드 라인. 니 별로 그렇게 그냥 문제되지 않고 넘어간 느낌이에요. 가만히 이거 채팅한 건데 이거 뭐라고 채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 네. 지금 환상한 이야기 게임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웬만하면 방송 중이니까 이렇게 뭐 고의적인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않을 것 같아요. 예. 방송 중이니까는 잠시만요. 예? 아 다시 접속했다고 하네요.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네. 접속은 했답니다. 다행이네요. 아 지금 뭐 계속 탈주얼입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러긴 안 거고 뭔가 네. 컴퓨터가 오늘 너무...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걸로 네, 해야 될 거 아니야. 로딩은 빠른데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다행인 건 다행인 게 뭐냐면 네. 이 조합 자체가 지금 1경기에 비해서 그나마 다행인 건 1경기는 그거였거든요. 다이가 너무 잘 컸어. 얘 비중이 너무 큰 거야. 아. 근데 이번 경기는 제이스랑 같이 먹으면서 그냥 아 그러네요. 그나마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 나눠줬죠. 그렇죠. 그만큼 한 명에게 그 어깨를 무겁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아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팀 그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접속 불량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뭐 빨리 들어오신다면 그나마 네. 다행이에요. 아까보다는 나은 상황이죠. 네, 들어와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 3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바텀 쪽을 먼저 이제 포탑이 밀렸고 탑도 일단 먼저 밀었어요. 서로 간에 밀고 밀리는 작전. 대신 대결 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되죠. 한 방이 아 그렇습니다. 네 리시 났습니다. 핀치
핀치에 몰아 넣어서 어디 갔어? 앞에. 예. 저렇게 막 아 잡아서 잡아요. 잡아 잡죠. 아웃. 예. 차영이 상대한테 골드 안 주고 경험치 안 주고. 예. 차영이 선택이죠. 역시 프로들은 다르네요. 프로 아니고 고수들. 고수들은 다르네. 예. 천상계는 달라요. 지금 들어와서 아 움직임이 없네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접속했으면 다시 접속했다고 뜹니다. 아. 자 일단은 신진우는 약간 조금 장인어른도 조금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잘하는 모습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을 텐데 좀 약간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자기도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네, 불편. 빨리 오겠죠. 빨리 오실 겁니다. 다행히는 뭐 오시겠죠. 그러니까요. 오늘 조금 컴퓨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끝나고 재부팅 한번 하셔야겠네. 그죠? 자신이도 많이 좀 힘드네요.